윤석희. 윤석희.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물 안성탕면을 끓여봤는데 해물 안성탕면이 원래 있던 거에서 새롭게 리뉴얼 됐다고 하더라고요. 해물 그 깊은 맛이 나고 어쨌든 국물이 시원하고 진짜 깔끔해요. 제가 만들었지만 맛있습니다. 아직도 탱글탱글. 진짜 짬뽕 먹는 기분? 라면을 한 개밖에 안 끓여가지고 좀 아껴 먹고 일단 소주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소주예요, 참소주. 참소주는 제가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짠짠. 타미슬보다는 약간 좀 진한 맛이 난다고 해야 하나? 맛 자체는 깔끔한 것 같아요. 16.9도네요. 16.9면 타미슬이랑 똑같죠? 아까 한 개 꼬다리 집어 먹었는데 원래 김밥은 꼬다리가 맛있는 거잖아요. 이거 마요네즈에 찍어 먹을게요. 마요네즈는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거 아무거나. 맛있다. 짠. 약간 알코올 맛이 확실히 강한 맛이 납니다.
제가 매운 거는 잘못 먹는데 매운 음식을 좋아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끓일 때 베트남 고춧가루 약간 넣어가지고는 끓였는데 그렇게 많이는 맵지 않고 딱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라면 한 개는 딱세 젓가락. 근데 두개 끓이기에 너무 많을 것 같고 딱한 개만 끓였는데 면은 거의 다 먹었습니다. 짠! 짠! 윤숙희! 제가 라면을 한 개를 끓일까 두 개를 끓일까 고민하다가 어차피 김밥도 먹으니까 한 개면 되겠지 해가지고 한 개만 끓인 건데 한개 끓이니까 되게 아쉽네요. 진짜 라면은 딱한 봉지가 세 젓가락. 나머지는 국물 맛으로 먹어야죠. 이 국물에다가 소주 마시겠습니다. 짠! 이게 계란 김밥이 뭐 키토 김밥? 밥이 없어도 진짜 맛있어요. 치즈까지 넣어가지고 아주 훌륭하죠. 제 느낌으로는 참이슬 후레쉬와 참이슬 빨간 뚜껑 오리지널, 그러니까 참이슬 후레쉬와 참이슬 오리지널 그 어디쯤에 맛이 나요? 그 사이쯤.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아세요? 오전 1시 42분입니다. 이거 준비한다고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먹는 거는 진짜 순식간이네요. 오늘은 이렇게 농심에서 제작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해물 안성탕면 영상을 찍어봤는데, 저도 이렇게 찍어보니까 되게 재밌네요. 저도 정말 제 자신이 너무 신기합니다. 이렇게 요리를 못하는 내가 이렇게 맛있는 라면을 순식간에 후딱 만들어서 먹을 수 있다니. 제가 시간이 오래 걸린 거는 다이 김밥 때문이에요, 김밥. 마지막 하나 남은 새우. 맛있겠다. 짠.
이렇게 먹기 전에 그냥 진짜 이것만 넣고 심플하게 끓여가지고는 먹어봤는데 그래도 진짜 맛있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재료 넣어가지고는 볶아서 새우 넣고 뭐 하고 하면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는데 그렇게 먹으면 확실히 맛있고 사실 이거 하나만 끓여도 저는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막장 할게요. 이렇게 살짝 아쉬울 듯한 이걸 딱 좋아한다고요. 짠! 이 김밥은 내일 아침밥으로 먹겠습니다. 아껴서 먹어야죠. 이거 확실히 한개 먹고. 7개. 자, 1, 2, 3, 4, 5, 6, 7. 여러분들, 안녕!